나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말이죠. 레이디스 코드가 일주일이 왜 안 됐냐면 오늘 이유를 찾았네. 이렇게 괜찮은 분들이 있는데 굶고 뭐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아, 잘 될 리가 있나. 그 에너지가 에너지가 굉장히 네, 필요한데. 그러면 한 두 달 후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요. 대신에 네, 45kg 대신이지. 45kg. 그래서 한 7kg만 찐다고 약속하면 그래. 45에서 47이 딱 좋아요. 45 하면 다시 출연해요. 그리고 인증 샷을 저희한테 체중계를 여기 와서 줘야지. 보내주세요. 그럼 사무실에서 뭐 요즘에 제일 신경 쓰고 있구나? 특훈하고 있는 거 뭐 있어요? 걸리세 씨한테 요즘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 사무실에서 신경 쓰는 건? 저 같은 경우는 발음 교정을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제가 북한 사투리를 쓴다고 북한에서 왔다는 그런 소문이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말해주세요. 근데 일본에서 학교 다닐 때 조총련 계열의 학교 다녔어요? 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집 근처에 있는 이제 한국어를 배울 때가 이제 조선학교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조선학교를 다녀서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의 뭐 성향이 그쪽이 아니라? 네. 아니 원래 부모님들 성향이 그러면은 네.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입학을 시켜요. 네. 네. 북한 말을 배우다 보니까 친구 같은 단어도 동물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그래서 어머. 진짜로 아니 근데 아니, 원래 동무도 우리 말이에요. 우리 말이긴 한데 그쵸? 근데 이분이 내가 이거는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분이에요. 저기 뭐 집도 좀 괜찮고 명문대 나오고 일본에서 어디 나왔죠? 대학교? 세계대학이라고 그래 10년 안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아니죠? 일본 사람 아니죠. 네, 저 일본 사람이에요. 순수 한국인이에요. 제가 보고 저 친구 언니도 이쁘고 언니도 굉장히 이쁘고 아니 왜냐면 저 친구 옛날에 라디오에서 나왔었는데 네. 집안도 좋고 아주 언니도 이쁘고 저 친구도 뭐 미스 뭐 일본 출신이래요. 네. 그리고 제가 어머님을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예전에 같은 헬스장이었어요. 권혜주 씨랑. 네. 네. 아 그거 저 하나 말씀드리면 예예예. 대박. 네. 봉태규. 아, 네. 헬스장에서 뵀었는데요. 네. 제가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무슨 실수? 아저씨가 안 했겠지 뭐. 누군지 몰라가지고. 선배님께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아 맞죠. 아니? 뒤에서 아 맞죠. 아니? 뒷 모습을 봤어요? 오늘 열렸어요. 기체를 좀 아니 거기가 맞아 맞아. 아니 샤워실 어떻게 남자인가? 아니 그게 왜냐면 그 헬스장이 어디였냐면 공동 샤워실이에요. 야. 그때 샤워실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샤워장이 있는 게 아니라 공동 샤워장? 아니 그게 아니라 뭐냐 캡슐처럼 돼 있는 샤워실이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방송 나가면 대박 나겠구만. 오늘 왜 열었어?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나도 없는... 잘못했던 게 뭐냐면 문을 안 잠궜고 왜 안 잠궈? 아니 깜빡했어. 근데 저런 걸 보고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아니 그러니까 권진수 씨가 이상한 게 원래 대부분 이거잖아. 문 열면 열었다 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권진수 씨가 약간 템포가 늦었어. 아니에요. 아니 딱 봤을 때 그래서 깜짝 놀랬겠네요. 의외로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몸이 좋아요. 네, 되게 궁금해서 얘기했어요. 아니 또 북한 말 북한 말 뭐 그리고 제스처의 습관이 있었어요. 항상 이제 수업에서 무슨 질문 있으면 네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원래 뭐죠? 이거는 원래 이게 울트라맨? 울트라맨이죠, 맞아. 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근데 들어보시면 그게 질문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질문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림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사에서? 특이하니 특이하고 재밌잖아요. 귀여운데? 해야 될 것 같은데. 귀여운데? 아니 저쪽 회사 있잖아요. 그 매니지먼트 저기 담당하시는 분이 약간 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아, 너무 좋은 일부러라도 나 연습시킬 것 같은데. 귀엽죠. 아, 그럼 혹시 지금 기숙사에서 생활해요? 숙소 기숙사. 네. 아주머니. 예. 폭주족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진짜. 일본 폭주족 머리야. 이거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예. 아직 예, 폭주족. 그럼 그래도 데뷔한 이후로 오늘 가장 TV에 많이 나와요. 네. 네. 아니, 김구라 씨가 원래 이렇게 사람 잘 뭐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네. 김구라 씨 덕을 본 사람이 많은데 좀 레이디스 코드 뭐 좀 이렇게 다 좀 많이 만들어줬는데요. 그래?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아니,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 살이 좀 쪘어. 살이 좀 찌라고. 머릿결 너무 안 좋아.
촉촉해. 이게 근데 저 아직 아까 못한 말이 된다.